자, 오늘 19세기 조선의 서해입니다. 19세기면 몇 년 되니? 2000년? 야, 너무해. 넌 22세기에 살고 있구나. 아니구나. 19세기에 살고 있는 건가? 자, 1800년대고요. 조선에서 1800년대는 세도정치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순조가 1800년대 극초반에 즉위를 했고, 그래서 1800년대 이퀄 세도정치 시기이고요. 자, 세도정치 하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되는 다섯 글자짜리 단어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 세도정치 하면 떠올려야 되는 다섯 가지 단어. 세도정치 시기를 상징하는. 요거 바로 생각해 주세요. 세도 정치하면 그냥 삼정의 문란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었었던 사회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백성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백성들 입장에서 현실은 어떨까? 안 좋겠죠? 그래서 현실은 시궁창 되시겠어요. 줄이면은 현시창이라고 부르죠. 백성들 입장에선 현실에선 꿈도 희망도 없습니다. 정말 시궁창스럽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크게 두 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 방법,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으로 둘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소극적인 방법이란 뭘까? 소극적인 방법이란 뭘까? 내가 찬이를 때리려고 해. 찬이가 이제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어떻게 하겠니? 내가 때리려고 그러면 피하겠죠. 그리고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그래. 그러면은 날 두들겨 패겠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소극적이라는 거는 회피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두 단어는 한꺼번에 나갈 건데요. 첫 번째 단어는 이 회피에 관련된 얘기, 두 번째 단어는 저항에 관련된 얘기 되겠습니다. 자, 회피하면은 말 그대로 현실 도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엔 꿈도 희망도 없어, 저 세상에서 행복할래 라는 식으로 하면서 종교에 빠지거나 종교가 폭발적으로 유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세상은 망할 거야,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야, 예언사상 되겠습니다. 누군가 예언했대요. 세상이 망할 거라고.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열면은 살기 좋아질 거다라고 합니다. 누군가 구세주 같은 사람, 뭐 진인이라고 표현합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구해줄 거야. 이런 것들이 유행하게 되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때 세 가지가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서학입니다. 서학, 서양의 학문이라는 의미인데요. 이거는 천주교를 의미해요. 성당입니다. 왜 이렇게 불리냐면은 이때 천주교가 들어올 때 학문의 탈을 쓰고 들어옵니다. 학문인 척 하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천주교 이름이 서학이라고 붙었고요. 그 다음에 서쪽에만 있냐, 동쪽에도 있습니다. 동학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당시 만들어진 종교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잡다한 기타 등등 예언사상들이 있을 텐데요. 예언사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감록이라는 예언서가 유행을 해요. 별 얘기 아닙니다. 정씨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서 왕이 된대요. 그럼 사람들을 구해주겠죠. 그래서 요 세 가지 분야로 나눠서 소극적인 회피 방법들을 보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적극적인 거는 뭐가 될까요? 저항하면은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면 뭐라고 표현한다? 농민봉기라고 했었죠. 그래서 농민봉기라는 주제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농민봉기, 두 가지 형태로서 구분해서 대표적인 사례 하나씩 이야기하면서 1800년대 19세기의 모습들을 우리가 이번 시간에 정리해 볼 예정입니다. 자, 위에서부터 가죠. 서학, 천주교입니다. 서학, 천주교가 학문의 탈을 쓰고 들어왔다라고 했는데요. 우리나라 이제 최초로 세례를 받은 사람, 조선시대 사람입니다. 이승훈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천주교 신자가 어떻게 됐냐. 이 아저씨는 원래 뭐에 관심이 많냐면 수학에 관심이 많았대요. 수학이라든지 과학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그 당시 청나라에서 넓이 전해지는 서양 과학기술이라든지 서양 수학 쪽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양의 수학에 관련된 책을 구하려고 하는데 여기저기 수소문을 하다 보니까 누구한테 가면 구할 수 있냐, 청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프랑스 선교사들한테, 프랑스 신부한테 가면 구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청나라에 가서
돌아가서 청나라에 와 있던 프랑스 신부를 찾아가게 돼요. 그리고 신부님한테 요청을 합니다. 신부님, 여기 있으면은 책을 구할 수 있다라고 썼습니다. 수학책 한 권만 주세요라고 요청하고 신부님께서는 친절하게 여기 있습니다. 수학책 하면서 한 권의 책을 주십니다. 그런데 책을 주시면서 책 한 권을 더 얹어 주셨어요. 무슨 책을 얹어 줬을까? 성경을 얹어 주셨겠죠? 그래서 수학책뿐만 아니라 성경까지 같이 읽으신 이분은 여기에 진정한 세상의 뜻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세례를 받고 우리나라 최초의 천주교 신자가 공식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문의 틀을 타로 쓰고 들어왔기 때문에 주로 어떤 사람들, 뭔가 서양 과학 기술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천주교를 접하게 됐고요. 그리고 뭔가 지금 이 세상에 불만 많던 사람들, 성리학 쪽에 불만 많던 사람들이 이제 폭발적으로 천주교를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천주교는 처음엔 학문처럼 들어왔다라는 게 포인트고요. 학문인 척하면서 들어오다가 나중에 종교로서의 본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천주교 하면은 반드시 연결시켜야 되는 국가가 하나 있습니다. 자, 아까 내가 어떤 나라 얘기했니? 예, 프랑스 얘기했었죠. 프랑스 반드시 연결시켜 주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천주교 포교 담당이 프랑스입니다. 천주교 믿는 나라들 유럽에 여럿 있지만은요, 그리고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도 있었지만은 그 당시 우리나라에 천주교를 포교하는 담당은 프랑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프랑스 관련된 것들, 천주교 관련된 것들 전부 다 프랑스와 관련 있고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 얘기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바로 천주교 하나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프랑스가 일으키는 모든 사건들이 천주교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여러분들이 세트로 테마로 한꺼번에 묶어서 가주셔야 될 것들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건데 서양 건데 사람들한테 익숙하지 않은데 뭐가 그렇게 사람들을 끌어들였냐,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일단 첫 번째, 평등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하느님 앞에 평등하다라고 하면서 하늘의 지인 천주 앞에 평등하다라고 하면서 평등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등 사상이 사람들한테 정말 매력적으로 다가왔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요소인데 내세지향적이래요. 내세라는 거는 죽은 다음의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사후 세계입니다. 내세의 반대말은 뭐가 될까? 현세. 현세가 돼요. 여기서 내세의 반대말은 현세입니다. 그래서 현실은 시궁창이야. 죽은 다음에 행복할래. 천당 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거야. 뭐 이런 식의 것들. 이게 내세지향적인 것들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평등과 내세지향이라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요거는 예하고도 마찬가지예요. 동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학도 역시 천주교와 마찬가지로 평등 사상과 내세 지향이라는 것들 가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이쪽에 빠져들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동학은 어떻냐? 동학은요. 농민 최적화 종교예요. 자, 최적화. 게임하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입니다. 우리 팀의 최적화의 발전 빌드는 뭘까? 아니야. 앞에 얘기를 못 들었으니까 이해를 못할 거야. 최적화, 가장 적합하게 맞춰져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농민들한테 익숙한 것들 중에서 농민들이 좋아하는 얘기만 뽑아냅니다. 농민들한테 익숙한 거, 우리나라에 원래부터 이미 있었던 것들, 유학이라든지 불교라든지 도교라든지 심지어 부적이라든지 아니면은 민간신앙 같은 것들 중에서 농민이 좋아했던 거 한번 쫙 모아요. 그 다음에 서학 천주교 쪽에서도 가져옵니다. 이쪽에 여러 가지 얘기들 중에서 농민들이 좋아할 걸 가져왔습니다. 그거 두 개가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동학과 천주교 양쪽에서 볼 수 있는 특징들 요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평등 그리고 내세지향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농민들한테 최적화돼서 다가오게 되면서 농민들 사이에 폭발적으로 퍼졌던 것이 동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학에서 하는 얘기, 종교에서 하는 얘기인데 농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농민 최적화 종교 동학 되겠고요. 예언사상 아까 얘기했었죠? 대표적으로 정감록 같은 것들이 있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우리가 책에서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책 봅시다. 책에선 예언사상과 미륵신앙이 먼저 나옵니다. 일단 시대적인 배경이 첫 번째 단락이고요.
양반 중심의 지배체제가 흔들립니다. 사회 불안이 커집니다. 세도정치식이 탐관오리는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연재해라든지 질병까지 겹치게 되면서 농민들의 생활은 파탄에 이르렀고요. 한편 대외적으로 서양의 이양선까지 연애에 출몰하게 되면서 통상을 강요합니다. 자, 이양선. 뭔지 대충 감은 오시죠? 서양의 배들을 갖다 이양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뜻을 갖다가 좀 설명해 드리면은요, 선은 당연히 배일 거고요, 이는 다르다라는 의미예요. 양은 모양, 모양이 다른 배, 우리 동네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다른 배다라는 의미에서 서양 배들을 갖다가 이양선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이양선 타고 오는 애들은 뭐라고 부르게? 서양 사람들 뭐라고 부를까요? 양이라고 불러요. 바다 건너온 오랑캐, 바다 건너온 이민족, 뭐 그런 의미로 바다 건너 오랑캐 양이라는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양선 타고 오는 애들은 양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주변까지 이양선까지 연애에 오게 되면서 민심은 극도로 흉흉해집니다. 그래서 도적도 미쳐 날뛰고 여러 가지 약탈이 이어집니다. 자, 이렇게 시궁창스러운 현실이다 보니까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 세상 곧 망할 거야 말세입니다. 말세가 올 것이다, 말세의 도래. 그리고 별난을 예언한 사상, 하늘에서 불멸하게 내릴 거야, 이런 식의 것들을 예언한 사상들이 멀리 퍼집니다. 특히 정감록, 백성들한테 많은 영향을 주었고요. 새로운 세상을 열어준다는 진인의 출현을 예고하면서 백성에게 영향을 줍니다. 정씨가 왕이 된다는 얘기래요. 자, 그리고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마다 매번 등장하는 거 있죠? 미륵신앙입니다. 이전에 궁예도 그랬듯이, 자, 이 혼란한 세상, 내가 살아있는 미륵인이라 자처하는 사람들도 나오고요. 그리고 미륵신앙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보시면 이런 것들이 새로운 세상을 바라는 민중들에게 널리 퍼져서 19세기 사회변혁운동의 사상적 배경이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맨날 듣는 얘기가 뭐냐? 말세다, 말세다,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다. 그래? 새로운 세상이 열린대. 그래? 내가 한번 만들어볼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사회변혁운동의 배경이 되기도 하겠죠. 자, 그리고 다음 쪽 넘어가시면 이제 서학 얘기 나옵니다. 자, 서학의 전례 보겠습니다. 천주교 서학이란 이름으로 들어옵니다. 17세기 무렵 조선은 중국에 관한 사신들을 통해 서양 문물을 받아들입니다. 청나라 되게 되면은 이미 서양 상인들이 오락가락해요. 그리고 청나라에 서양 선교사들도 옵니다. 이들은 당시 베이징에 있었던 서양인 선교사들과 교류하면서 서양의 과학서적과 천리경, 자명종 등의 문물을 들여오기도 했대요. 천리경은 망원경이고요. 자명종은 시계예요. 천주교 처음에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학문으로서 소개됩니다. 그래서 처음엔 실학자들, 북학파 기억나세요? 북학파, 청을 배우자. 그러나 실제 모습은 뭐였다? 청에 들어온 서양 과학기술에 관심이 있었던 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의해서 학문적으로 연구되다가 18세기 후반에 이르러서 남인 계열의 일부 실학자들에 의해서 신앙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종교가 됩니다. 그래서 이승훈 아저씨의 세례를 받고 돌아왔고요. 19세기에는 선교사가 국내에 들어와 포교하게 되면서 신자수가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왜 이렇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는가? 하느님 앞에서의 인간평등, 그리고 내세에서의 영생, 죽은 다음에 천당 가서 영생,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현실에서 고통받던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었고, 이런 이유로 천주교는 신분제 속에서 차별받던 하층민, 중인, 상인, 부녀자들 이런 사이에서 빠르게 전파되게 됩니다. 자, 주요 양반들은 빠져있는 거죠. 권력층들은 빠져있고 나머지 층에서 폭발적으로 전파가 됩니다. 이렇게 천주교가 확산되자 천주교가 조상에 대한 유교적 제사의식까지 거부하게 되면서 정부에서 탄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국왕의 권위에 도전하고 성리학적 사회질서를 무너뜨린다는 이유에서 천주교를 사악한 종교로 규정하고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부분은 성당 다니는 사람들이 조금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자, 교회 다니는 사람 손. 교회 다니는 사람 손. 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죽은 사람들한테 절해도 되나요? 해도 되니 안 되니? 안 되지요. 우상 숭배입니다. 자, 성당 다니는 사람 손. 성당 다니는 사람들은 절해도 되게 안 되게 해도 돼요. 성당에선 죽은 사람들한테 절해도 됩니다. 교회에서 죽은 사람들한테 절하는 거는 왜 안 되는 거니? 우상 숭배지요.
십계명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는 것 대신에 기도회로 대체를 한다든지 안 하거나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당은 그럼 왜 되나요? 처음엔 안 됐었어요. 처음에는 안 됐었지만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 애들이 이제 그 교황청에다 요청을 합니다. 우리 이런 거 한다. 신사참배. 일본의 개국신, 우리나라로 치면 단군 같은 분 있습니다. 개국신한테 제사를 지냅니다. 절합니다. 그게 신사참배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우리 신사참배 이거 우상숭배 아니다. 지역별 풍습의 하나로서 인정해 달라라고 교황청에 요청을 하고 교황청이 그래 알았어라고 하면서 허용해 줍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덤으로 같이 붙어간 것이 유교식 제사의식입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그 일 이후로 성당에서는 죽은 사람들한테 우리나라에서 제사 지내고 절하는 걸 갖다가 우상숭배가 아니다. 이거는 풍습의 하나다라고 인정을 해주면서 오늘날 성당 다니는 사람들은 제사도 지내기도 하고 죽은 사람들한테 절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언제니? 1800년대죠? 그래서 금지입니다. 그래서 천주교 신자가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었습니다. 신주단지를 불태웁니다. 신주단지라는 거는 이제 조상님 제사 지낼 때 쓰는 위패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불태워버리고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자, 이게 뭐에 걸릴까? 조선시대에 어미 다루는 법이 있습니다. 반역죄 어미 다루지요. 그리고 강상죄 기억나세요? 삼강오륜을 어긴 죄. 자, 부모에 대한 불효, 조상에 대한 제사를 제대로 안 모시는 거 역시 강상죄에 다 포함돼서 엄하게 처벌받습니다. 자, 요약해서 얘기하면 조선시대에는 제사 안 지는 사람 사형까지 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거는 구실이에요. 읽다 보면 좀 느낌이 올 겁니다. 정조 때는 천주교에 대해서 비교적 관대하였으나 순조가 즉위한 이후에 노론 강경파인 벽파가 집권하면서 이승훈을 비롯한 300여 명의 천주교인들을 처형하는 대대적인 탄압, 신유박해를 거행합니다. 자, 아까 천주교 신자들 양반 중엔 누가 있었다고? 누구부터 시작했다? 남인 중심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방대평 붕당에 대한 탄압 부실이 된 것이 천주교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유박해 이후에 또 하나 약간의 좀 바보 같은 짓이 있었습니다. 황사형이란 사람이 살아남았던 천주교 신자입니다. 프랑스 정부에다 편지를 보냅니다. 자, 빨리 군대 좀 보내서 우리나라에 저 천주교를 몸게 하는 나쁜 놈들 좀 무찔러 주세요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프랑스에 군대 파견 요청을 한 겁니다. 자. 요약하면 뭐니 빨리 군대 보내서 우리나라 멸망시켜주세요랑 똑같죠. 그러므로 이 이후에는 천주교 신자들한테 타이틀이 하나 더 붙습니다. 반역자 타이틀이 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천주교에 대한 탄압이 훨씬 더 심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었어요. 일명 황사형 백서 사건이라고 불립니다. 자, 그래서 천주교는 그렇게 흘러갔고요. 어떻게 수용됐는지는 이제 일제강점기 들어가기 전에 2학기 때 나올 겁니다. 자, 이제 동학으로 넘어갑니다. 새로운 종교를 뭔가 만들려면 이름이 뭔가 좀 의미가 있어야 되나 봐. 자, 동학을 창시한 사람 이름은 최제우죠. 왠지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가 생각나는 이름입니다. 뭔가 종교를 창시하기 위해서 이름을 지어줬나 봐. 그래서 이제 통일교 만드셨던 분도 이름이 좀 멋지죠. 문선명 씨 돌아가셨죠. 이 이름도 굉장히 특별한 거 아니야. 영어로 쓰면은 문, sun. 게다가 명자는 한자로 쓰게 되면 이거잖아. 이름에 해와 달이 두 번 반복되죠. 뭔가 이 정도는 돼야지 이름이 종교를 만들만한가 봅니다. 그래서 동학은 누가 만들었다고? 최재우가 만든 거예요. 최시형 아닙니다. 일대교주, 이대교주 헷갈리지 말라고 한 얘기예요. 자, 동학 얘기 보겠습니다. 경주의 몰락 양반인 최재우가 동학을 창시하고요. 1860년이래요. 세도 정치 후반부입니다. 자, 동학이라는 이름 자체도 서양 세력과 연결된 천주교를 배격한다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고요. 이후에 동학은 현실 사회에 불만을 품고 있던 농민들한테 큰 환영을 받으면서
농민들이 많이 사는 곳 삼남지방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됩니다. 어디를 봐도 농민 최적화 종교 동학입니다. 동학의 교리, 유교, 불교, 도교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주문과 부적 등 민간신앙의 요소까지 포함하고요. 동학의 교리 두 개, 마음속에 하느님을 모신다, 시천주, 그리고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는 인내천 사상을 바탕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 강조합니다. 자, 그래서 동학하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떠올려야 되는 단어가 세 개가 있어요. 최재우 말고 더 중요한 얘기. 자,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사람인 하늘천 있지?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시천주보다 인내천 기억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어차피 둘은 세트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학의 성격입니다. 반봉건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이건 봉건이라고 표현되는 거는 옛날식 제도, 신분제라든지 차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 형태의 차별 반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성격, 반외세의 성격이 있습니다. 서양과 일본을 거부합니다. 서양과 일본을 거부합니다. 자, 일본은 서양이 아닌데 왜 거부하나요? 일본 애들 이때 서양물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부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개, 얘네들이 세 개가 한꺼번에 나오거나 아니면 반봉건 반외세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그냥 동학 또는 동학을 누가 좋아한다? 농민들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반봉건과 반외세의 입장이라는 건요, 동학의 입장이라기보다는 농민들의 입장이에요. 그게 동학에 반영됐다라고 보시는 게 낫습니다. 농민들을 위한 최적화 종교 동학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평등, 구체적인 것들 나오죠. 양반과 상민을 차별하지 않는다. 여성과 어린아이도 존중한다. 이런 사회를 추구하고요. 그리고 또한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라는 후천개벽 사상은 당시 농민들한테 사회변혁 움직임에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특히 반외세적인 성격, 서양과 일본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구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라는 반외세적 성격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하층민을 중심으로 특히 농민을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확산됩니다. 그러자 정부는 이를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동학을 사교, 사악한 종교로 규정하고서 역시 교조체제우를 혹세무민, 백성들을 현혹하고 세상을 혼란에 빠뜨렸다라는 혐의로 처형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대교주 최시영이 뒤를 이었고 동경대전과 용삼유사, 동학판 성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의식과 제도를 정착시키면서 교단을 정비, 제대로 된 종교의 모습을 갖추도록 여러 가지 체계를 만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동학은 농민들 사이에서 퍼져나갑니다. 동학에 대한 얘기는 다시 한번 나올 거예요. 동학농민운동 때 다시 한번 이야기가 될 겁니다. 일단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봅니다. 자, 그 다음 주제 농민봉기입니다. 모 사이트 유저들이 정말 좋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폭동. 모 사이트 유저들이 정말 좋아해요. 찬이야, 너 혹시 저 단어 좋아하니? 폭동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사실 폭동은 거의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폭동이라는 얘기 정도를 붙여주려면 정말 난장판이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폭동이 없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은, 자, 미국에서 흑인들이 백인 경찰관이 흑인을 갖다가 그냥 총으로 쏴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걸 계기로 해서 LA 지역에서 흑인이 살고 있던 지역에서 이제 단체로 들고 일어나 가지고 일명 LA 흑인 폭동이 일어나요. 이거는 폭동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 사람들이 단체로 들어와서 막 경찰서 뒤집어엎고 이제 뭐 경찰차 때려부시고 그랬습니다. 경찰차에다 불 지르고 이렇게 난장판이 나자 경찰들이 그 지역에서 싹 철수했어요. 그 지역은 치안 제로 상태가 됩니다. 그랬더니 흑인들이 뭐 했게? 인종차별에 반대한다고 일어났으면서 이 사람들이 실제로 했던 행동은 뭐가 되느냐? 상점 털었습니다. 그 지역에 경찰이 없다라는 걸 이용해서 열심히 상점 털고 그리고 평소에 갖고 싶었던 전자제품들, 뭐 식료품들 그런 것들 다 털어갔어요. 이러면 진짜 폭동인 거죠.
닥치고 때려 부숩니다. 그리고 닥치고 텁니다. 이게 폭동입니다. 우리나라는 차이점이 뭐냐? 재작년에 촛불 시위 때 촛불 집회 때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평화스럽게 와서 평화스럽게 끝낸 다음에 청소까지 하고 끝냅니다. 이거는 폭동이 아니지요. 자, 그리고 1980년에 광주에서 민주화운동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공수부대 투입과 그리고 전두환의 독재정권에 반대하면서 광주 시민들이 이제 거기에 저항을 했었는데요. 자, 근데도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광주에서 경찰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쫙 철수했어요. 그래서 광주가 무정부 상태가 됩니다. 대략 일주일 동안. 그런데 그 일주일 동안 주요 범죄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강력범죄라든지 약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도시 자체가 봉쇄된 상태에서 식량이 부족해지자 사람들끼리 식량을 나눠 먹으면서 버텼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무서운 특징, 무섭다는 건 좀 극단적인 표현이지만은 주변 사람들 건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뭔가 자기를 괴롭힌 사람들에 대해서 복수를 할지언정 자기가 원한이 없는 사람들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특징들이 이때 농민봉기에서도 나타납니다.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죠. 왜 들고 일어났을까?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배고파서 그런 거죠. 먹고 살 게 없습니다. 이렇게 굶어 죽으나 아니면은 싸우다 죽으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면서 배고파서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배고파서 단체로 들고 일어나면 어디로 갈까요? 일단 원한을 풀러가야겠죠.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 누구? 탐관오리. 그리고 악덕지주. 자기가 내야 될 세금을 나한테 미루던 악덕지주 털어주십니다. 자, 농민들이 흥분해서 지배층들 다 털 것 같지만 가려요. 자, 예를 들면 농민들이 떼거지로 돌아다니면서 양반집 털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집 하나 새로 도착했는데 그 집 털려고 그러는데 누가 갑자기 나서서 말립니다. 야, 이 집 지주, 이 집 양반 좋은 사람이야. 나 배고플 때 나한테 식량도 나눠주고 좋은 일 많이 했어. 그럼 안 털어요. 자, 철저하게 자기한테 원한이 있었던 사람들을 주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탐관오리와 악덕지주 정도 털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할까? 창고 털어요. 얘네들 창고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식량들 털어서 가족들과 배불리 먹습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뭐 하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사건의 성격이 달라져요. 10중 8구 대부분의 경우는 사람들이 뭐 할까요? 어디로 갈까?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가요. 집에 가서 뭐 하게? 농사지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원한 풀었고 다 풀었고 모자란 식량 털었으니까 이제 뭐 한다. 내일을 위해서 농사짓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농사짓고 있는데요. 자, 이런 식의 농민봉기가 일어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물론 탐관오리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잘못한 것도 있죠. 하지만 분명히 이거는 국가 권력에 저항한 거기 때문에 처벌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핵사라고 불리 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뭐 탐관오리 벌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농민봉기 일으켰던 주동자들 몇 명은 처벌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보통 안핵사가 중앙에서 파견되어 오겠죠. 파견되었을 때 이 동네 모습은 어떨까? 조용해요. 다들 알아서 농사짓고 있습니다. 뭔가 싸우는 사람 전혀 없습니다. 물론 얘네들이 때려부신 관아라든지 아니면 양반집은 일부 있겠죠. 그러나 굉장히 평화스러운 상태에서 보통 이런 안핵사들이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사람들은 자진해 산에서 농사 짓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의 일이고요. 그런데 일부 사건의 경우 이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건 탐관오리와 악덕지주 때문이 아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저놈들, 어떤 놈들? 서울에 있는 놈들. 그래서 서울로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반란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좀 규모가 커지는 거고요. 그래서 각각의 대표적인 사례들을 하나씩 소개를 합니다. 반란의 대표적인 경우 홍경래난 있습니다. 주요 이제 붕당들이 다 서울, 경기 그리고 이남 쪽을 갔다가 근반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북쪽 지방 사람들이 차별을 받아요. 실제로 평안도 사람들은 과거에 아예 붙이질 않습니다. 특히 세도 정치 시기 때 이런 게 심해집니다. 그래서 평안도 출신의 과거 시험 6수생이었던 6번 떨어진 홍경래 아저씨가 빡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몰락 양반이 일으킨 사건인데요. 여기에 이제 거기에 동조하던 수많은 농민들과 뭐 도시하 층민들이 같이 합류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농민봉기의 하나로서 대표적인 사건으로 꼽습니다. 19세기의 대표적인 사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집으로 가는 형태.
1862년이었습니다. 임술년입니다. 이때 진주 지역을 시작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농민봉기가 유행합니다. 임술 농민봉기라고 한꺼번에 표현합니다. 그래서 임술 농민봉기, 예, 전국에서 대략 한 70여 곳에서 밀란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관아가 털렸습니다. 자, 그만큼 농민들이 살기 힘들었을 때 이렇게 적극적으로 저항하기도 한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책에서 이제 마무리 짓죠. 그래서 19세기 세도정치 시기 백성들이 힘들다 보니까 계속해서 들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농민들의 사회의식이 높아져 갑니다. 그래서 저항하기 시작하면서 뭐 투서나 벽서 같은 어떻게 보면 좀 소극적인 형태의 저항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대규모 농민봉기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홍경래난입니다. 평안도 지역에서 지역차별과 세도정치에 저항해서 몰락양반 홍경래를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이제 몇 달 이후에 이제 진압당하면서 조용히 끝났던 사건이고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임술농민봉기 마무리 지으면 되겠습니다. 진주에서, 심지어 여긴 진주성을 털어버려요. 진주성은 경상 우병영이 있는 곳입니다. 즉 전라우도, 전라도 병력의 절반이 있는 곳인데, 예, 그 지휘부인데, 그 경상 우병사였던 백낙신의 부정부패에 항의하는 농민봉기가 일어나서 진주성이 점령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필두로 해서 전국적으로 유행에 걸립니다. 다들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북쪽의 함흥부터 남쪽의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으로 확산됐는데요.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임술농민봉기라고 부릅니다. 1862년이 임술년이기 때문에 붙은 명칭입니다. 정부도 나름대로 애를 써요. 암행어사 파견도 하고요. 안핵사 파견에서 뒤처리도 합니다. 그리고 삼정의 문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삼정이정청이라는 걸 설치하고 개혁에 착수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래봤자 별 효과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일 마지막 두 줄입니다. 농민봉기를 계기로 해서 농민들의 사회의식은 한층 성장하면서 양반 중심의 통치질서는 점점 무너져갑니다. 사람들이 본인의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변화를 시도하고 적극적으로 자기들의 의견을 내놓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서 여러분들이 1학기 때 배워야 될 내용들이 모두 끝났습니다. 자, 2학기 때 웃는 얼굴로